자, 아, 이번 순서는 말이죠. 아니, 저기 높은데 올라가 있어요. 너무 내려와요. 제키잖아, 형님. 코보이잖아, 좀 내려와요. 코보이가요, 지금 괜찮아, 형님. 다 이제 밝혀졌는데. 야, 나도 여기 쓴다. 마법의 딸이 마법이다. 재승이 형이 옆에 한번 쳐보세요. 형님, 저 노은철 씨랑 제가 똑같은데 한번. 아니요, 형, 괜찮아요. 원래 자리로 가세요. 아, 이번 코너 제목은 너는 내 운명입니다. 2인 1조로 선수레를 타고 장애물 경기를 하시면 돼요. 와우. 어쨌든 저희가 저 이거 굉장히 오늘 그저 화창한 네. 화창하지 않은데요? 저염대 형님? 태풍이 온다 그래. 화창한 날씨를 예상했으나 저희 막물 약간 먹구름이 좀 껴있는 상태. 그래 뭐 약간은 뭐야 형님? 저 쓰러져 가잖아요 형님. 아니 우리 센터가 너무하잖아요 형님. 자 맨 먼저 박명수 씨, 정준하 씨 거꾸로. 자 다음 급격하게 친해진 사이입니다. 우리 하하 씨, 정현도 씨 거꾸로. 와우. 어, 저희들은 커플인가 봐. 커플인가 봐. 커플인가 봐. 자 그럼 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 짧은 커플. 서로 정말 치열하다. 나는 난 안 된다. 나도 안 된다. 아니 참 부러운 게. 아니 그래. 아니 방금 이거 방금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커플들끼리 다 쓰잖아요. 우리도 엉뚱한 말 쓰자고요. 우리 뒤에 나눠주면 되잖아요. 아니 네. 아니 뒤에 나눠주면 되잖아요. 와 진짜 웃긴다. 아니 왜 이래요. 1단계가 언덕, 2단계가 허수아비, 3단계가 집단, 그리고 4단계가 저 물풀입니다. 잘 피해서 오셔야 돼요. 다시! 자! 가! 아니야!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내가 주인사 뒤에 빠르다, 빠르다! 야, 어머니와 아버지 커플! 어머니와 아버지 커플! 잘한다! 형부야, 빨리 힘내! 아, 가! 맞죠? 네? 그냥 이 세로 가면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았어.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어머님, 아버지 커플 저현도 씨 많이 힘들어. 아, 빨리 치워. 아직도 어색한 거예요. 빨리. 아직도 어색한 거예요. 빨리. 야,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자, 지금 잡아요. 빨리요, 저현도 씨. 자자 어머님 아버지 커플 지금 빠져가지고 그동이나 구덩이 구덩이 자 빨리 출발하셔야죠. 아 저거 구덩이에 박혔어! 빨리! 자, 어머님 아버지 커플! 여러분의 고유성이 보이는데? 보답해 주셔야죠. 보답해 주세요. 코리넨타고서 던져버리세요, 사람을. 파이팅! 이 사람 100kg도 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바뀌잖아, 바뀌어. 너는 내우면 코너 전부 이심동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심동체가 뭐 하는 이 사람이 무거운데 이게 됩니까, 이게? 무거워도 경기를 해보시면 되죠, 충분합니다. 아니, 저희가 MC잖아요. 아니, 노웅철 씨도 은근히 되게 무거워요. 아니, 저희가 MC잖아요. 그냥 시작해주세요, 그냥. 시작!
지금 요즘 꾸준한 헬스로. 그렇습니다. 선생님 팀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고비 나왔어요. 선생님 팀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고비 나왔어요. 반면에 지금 엄마, 아버지 밖을. 화가 났지요. 무슨 남자 이렇게 힘이 없냐고. 아니, 여기까지는 무난히 통과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역시 어머님이 아버지를 태우고 빠른 속도로 진출해 나갑니다. 급속도, 아, 빠른 차입니다. 급속도, 아, 빠른 차입니다. 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다시 힘빠지고. 아, 문현 진행도 되게 어색하다. 자, 지금 박뱅! 박뱅이 아니고 빅뱅. 박빙! 박뱅이야.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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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커플! 어유 있게 쉬고 있는 분 다시 아버지 커플! 아, 어머님, 어머님 힘을 냅니다, 힘을 냅니다! 구덩이, 구덩이 지나갑니다! 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역시! 역시 정유라 씨 먹은 만큼 힘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해본 커플이랑 다시 또! 바람이 없다고 안 가, 제가! 아, 제발! 제발! 제가 안 가! 제가 안 가! 농민 올림픽이 지금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야. 통으로 편집될지 지금 굉장히 걱정입니다. 질 거면 웃겨주세요. 그래요, 이거 이 고생하고 방송도 못 나가면 어떡해요. 아, 맞아, 물불에 빠져줘야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무도 안 이거 힘들게 파놓은 건데. 열심히 안무합니다. 자, 이번에 정유라 씨 힘들게 파놓은 건데. 열심히 하고. 버팁니다. 아, 빠져줬어야지 이게 큰 웃음 나오면서 방송이 나오거든요. 우샤, 우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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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이거 안 돼, 안 돼. 자, 이렇게 줄을 쫓으면서 빠뜨리는. 아, 밤에 수시도 안 빠지죠. 두 팀 중에 한 팀이 물에 빠져줘야 방송에 나옵니다. 아, 지금 정준하 씨가 고민이죠. 네, 머리 쓰죠. 아무래도 박명수 씨와의 사이를 생각하실 때는 잘 빠뜨리기가 힘든데. 자, 홍철 씨 머리를 쓰세요. 자, 홍철 씨 머리를 쓰세요. 야, 여기서 누가 한 명이 빠지느냐 지금 서로 지금 상대방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하 씨가 있다면 들어주겠어. 형님, 박해. 승부하자, 승부하자. 승부. 한 팀이 물에 빠져줘야 재밌거든요. 예, 지금 유재석 씨도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거죠. MC로서 한번 빠져서. 그렇죠, 살신성인. 국민 여러분들 큰 웃음을 들을 수 있느냐. 살신성이냐 아니면은 옷 깔끔하게 집에 가서 방송 못하냐. 아, 지금 아주 시름시름 알죠. 저희 PD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빠져있지? 한 명이라도 네. 빠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한 명이라도 빠져줘야 되는데 말이죠. 저희 김태현 PD. 아, 박명수 씨가 빠졌다. 박명수 씨가 빠졌다. 저희 김태현 PD. 아, 박명수 씨가 저희 김태현 PD. 아, 박명수 씨가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야, 이거 방송 나가요. 이거 방송 나가요. 방송돼요, 방송돼요. 방송이 나갑니다. 아, 유재석 씨가 빠졌어요. 방송돼요, 방송돼요. 방송이 나갑니다. 아, 유재석 씨가 빠졌어요. 역시 유재석 씨가 프로그램 살렸어요. 역시. 살려주고 있어요 지금. 대단합니다. 큰 웃음입니다. 야, 역시 본인이 살신성이라서. 야, 이때쯤 정준하 씨가 헛발 뒤집어서 빠지면 정말 큰 웃음 나오는데 말이죠. 야, 이때쯤 정준하 씨가 헛발 뒤집어서 빠지면 정말 큰 웃음 나오는데 말이죠. 박명수 씨를 빠뜨리면서. 아니, 이번엔 집어넣은 거죠. 자, 집어넣은 겁니다. 잠시만요. 박명수 씨, 자리를 바꾸세요. 자리를 바꿔주세요, 빨리. 바트너를 개인기를 하고 있다. 서로 다행입니다. 큰 웃음. 아,
큰 웃음 봐서 다행이에요. 아, 국민 여러분, 무한도전 멤버들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위해서 몸을 던져가면서 그렇습니다. 이 흥당물에 빠져가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하 씨 내 빼는 거 보세요. 역시 맞아요. 우리가 이기면 되지. 오케이, 안 들어. 이거 말이죠. 저기 숨어 있는다고 해도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큰 웃음. 야, 큰 웃음 감사하네요. 일단 엉덩이가 됐으면 다 전주를 하거든요. 큰 웃음. 야, 큰 웃음 감사하네요. 일단 엉덩이가 됐으면 다 전주를 하거든요. 지금 정준하 씨가 빠지면 정말 구치죠. 구치, 구치, 구치죠. 네. 구치죠. 무도회 시청률 1위를 구치기 하거든요. 저희가 한때는 4%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정준하 씨가 빠져주면 빠져주냐? 무도회 시청률 1위. 대한민국 백뮤직이 몇 명이 됩니까? 15명! 네! 대한민국 백뮤직이 몇 명이 됩니까? 15명! 네! 15명! 15시가! 아, 변대도 확정입니다. 확정. 야, 아, 진짜. 왜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대놓고, 대놓고 서로 지금 바짝바뜨리고 있습니다. 야, 담당 PD 굉장히 흡족해야죠. 자, 교수님 저기 들어가야. 아, 됐고, 아, 됐고, 아, 됐고, 빨리. 아, 너무 좀 다 될 거라고. 친해지자고 시작한 게임인데 의미가 없었어. 의미가 너는 내 운명. 이거 올림픽이 무슨 운명이야 이게. 죽자가 한 건데 죽자고 이러니. 저희들 바짝 붓기도 다들 싫은 모양이죠. 자, 어쨌든 무한도전 대충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오해들 감정들 대충 덮어두고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 또 본격적으로 할게. 아니 또 있어요. 본격적으로 120배로 늘었어요. 이게 다 본격적인 게 뭐가 있어요 형님. 자, 무한 도전!